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을 만나 올한해 성과와 내년도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김진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이제 3년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일을 했는데요. 좋은 성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상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중에 주민자치회로 완벽하게 이제 세팅이 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교육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스마트리움이라고 해서 도서관에 4차 산업 체험관을 지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불광동 동천사가 지금 착공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불광동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는데 그 숙원 사업인 불광동 동청사가 올해 이제 착공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서 103개 정도의 사업에 한 12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그 공모나 그 해서 우리 은평 그 구정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예산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형인데요. 현장을 많이 못 다녔던 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해도 온라인으로 했지 얼굴을 맞대면서 하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얼굴을 맞대면서 그 같이 총회라던가 기타 이제 그 주민들 스스로 하는 참여 예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쉽고요. 얼마 전에 그 북한산 산불이 났었죠. 산불 상황에서도 우리 직원들 또 우리 뭐 소방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경찰서 모든 부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우리 직원들 400여 명이 그 북한산에 잔불 정리하러 가서 또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 시작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생겼던 것들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계속해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에 되자마자 신속 추진단을 지금 추진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민선 8기 본격적으로 되면서 1월 1일자로 해서는 추진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를 같이 다 연결하는 거예요. 온평 주민들이 내집 바로 앞에 5분 안에 배움터를 만드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지금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또그 학습관 이런 게갈때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걸 하고 있고 아이맘 상담소라고 해서 아이맘 택시와 더불어서 상담소를 저희가 최초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힘들어할 때 손잡아 줄수 있는 그런 그 은평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신년에는 정말 은평구와 함께 더 멋지게 은평의 변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큰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